안녕하세요. 최신 트렌드를 캐치하고 유용한 서비스까지 쏙 뽑아주는 트렌드 헌터 토리코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 6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층에 속해서 시니어라고 불렸죠. 그런데 지금은 예비 노년층이라고 불리면서 액티브 시니어 혹은 뉴 시니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들은 기존의 시니어족들과는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은 IT 혁명을 겪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이나 모바일 쇼핑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 사용률이 너무 커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들을 데이터 큰손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러한 뉴 시니어들이 앱, 모바일 쇼핑, 온라인 동영상, 이모티콘 구매 등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유튜브 이용률을 보면 30, 40대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 큰손 액티브 시니어들만을 위한 LG U 플러스의 기가 막힌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LG U 플러스는 작년 7월에 시니어 전용 5G 요금제를 출시를 했는데요. 45,000원이 기본 요금제인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에 선택 약정 할인까지 받게 되면 월 3만원대의 5G 서비스를 즐길 수 있으니까 액티브 시니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LTE 중저가 요금제는 많지만 5G 중저가 요금제는 LG U 플러스가 유일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LG U 플러스의 IPTV 서비스인 U 플러스 TV에서는 시니어들만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식을 비롯해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운동법, 명상 컨텐츠, 스마트폰 사용법, 은퇴 후 창업 노하우까지 시니어 맞춤으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물론이고 IPTV까지 LG U 플러스 IPTV와 함께라면 액티브 시니어 분들 정말 든든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큰손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부모님께 U 플러스 TV 당장 하나 장만해드려야겠네요. 그럼 다음 편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